어머니 내가 막내딸 같이 보이죠? 왜냐면 키가 작잖아. 왜 그냐면 옛날에 어머니 시대 때 제가 여덟 남매 중에 막내예요. 그렇죠. 저는 못 먹었어요. 언니들 낳고 오빠들 낳고 왜 나를 낳았을까? 먹다 보니까 모유도 못 먹었지. 다 위에 사람이 먹고 나니까 못 컸어. 응, 못 커서 미안해요 어머니. 그러면 오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 행복 바이러스 봉사단 우리 김일종 회장님과 함께 오늘 추석맞이 간호나라 요양원 오늘 유문공연을 왔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머님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멋있고 즐겁고 어머님들을 즐겁게 해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한 시간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 먼저 우리 오늘 출연진을 제가 신인 출연진들 분들을 전국에서 제일 스타들만 제가 네 분을 모셔오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. 이따 보시면 정말 저분들이 정말 그랬거든. 저분들이 이제는 대형 가수도 나오고 진짜 대형 민요도 나오고 국민 가수 국민 민요가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실 거 그런 분들을 오늘 제가 섭외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어머님이 제가 91세로 저번 달에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어머님들을 뵙고 항상 즐겁게 해드리지만 저희 친정어머님한테는 재롱도 못 부려줬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처음에 어머님이란 곡을 정말 제가 바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어머님이란 곡을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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